그건 한 애들이 조금씩 있어요. 그리고 오토바이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죠. 요즘에 또 그 배달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통학로에 항상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차도 구분 없이 인도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부분도 많이 염려스럽습니다. 374개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학교 담벼락이 아니라 학교 모든 것을 철거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에서 지금 처음으로 담벼락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통학로가 이때까지 되게 좁고 길이 끊기다 보니까 위험했었는데 이번에 이 담장을 허물면서 사실 공사가 작은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의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. 아저씨들 그 학교 앞에서는 차 몰 때 조금씩 천천히 신호에 지키고 천천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.